탐방로 입구조차 따로 없을 정도로 이용시설이 미비한 산청 선유동계곡에서 트레킹 차크닉 차박 백패킹 하실 때에는 계곡 초입부의 수월교 옆에 유일하게 화장실과 주차 공간이 있는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남 산천군 신안면 안봉리 1091입니다. 계곡 안팎으로 10수개의 크고 작은 백패킹 장소가 있습니다. 그늘 있는 장소가 필요하시면 수월폭포 옆 자연풍경카페에서 유료 5,000원에 주차할 수 있고요. 주차 공간 부족 시에는 수월교에서 500m 더 가서 현재 개발전으로 한쪽에 돌이 쌓여 있는 사유지인 신안면 안봉리 53을 이용하거나 그곳 맞은편 안봉리 1174, 1175 앞 약간 넓은 마을길을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 홀로 차박 차크닉 하고 싶은 분에게는 경호강변의 경남 산천군 신안면 신안리 144를 추천합니다. 계곡에서 5분 내려가 3번 국도 직전 신안마을에서 좁은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적도상 도로 옆입니다. 꽤나 넓은 공터에 대나무 그늘을 약간 활용할 수 있고 다만 나무로 가려졌어도 3번 국도와 200m 거리라 차량 소음이 있고 대부분 사유지로 보여집니다. 앞에 반 옆길로 가서 경호강가를 만날 수 있으며 북치고 장구쳐도 될 듯한 독립적인 곳입니다. 옆쪽에 묘 하나가 보이는 것도 단점입니다. 선유동 계곡 외에도 10km 내에 둔철산과 정취암, 800m의 문익점 선생 유적지, 10km의 남사 예담촌이 있습니다.